문장을 보세요. 자장이 문 선인지도 한데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해서 여쭈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 착한 사람의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재활 불천적이나 역불이보시리니라. 홍자님 말씀에 불천적, 천적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자취적자입니다. 자취를 밟지는 않았으나, 이게 뭐예요? 옛날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그 자취를 밟아서 공부를 해나가지는 않았지만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불천적입니다. 이게 선인이겠지요? 착한 사람. 네. 그렇지만 그 정도일 뿐이지 또한 불리버 실이니라. 공자님이 계신 성인의 경지인 실, 실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 이해되세요? 즉 성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쁜 짓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것은 아직 아닌 사람. 그 밑에 이제 이게 또 저 어디서 제가 해놓은 건데요. 선인이란 천성이 혼연히 좋은 사람으로 그 행한 바 일들이 자연스럽게 다 착하여서 착한 길을 따라서 그 나가는 사람이고 성현이 이른 발자취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악한 데는 이르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그 성인의 학문의 도를 닦아서 그 성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 선인은 질미이 미학자야라. 선인이라는 것은 본 바탕은 아름답지만 아직 배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자왈 천적은 여언 순도 수철이니 천적이라는 것은 순도, 도로를 따라서 가고 수철, 수레바퀴를 지키는 거죠. 수레바퀴는 뭡니까? 남이 한 그대로 그 흔적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크게 그 궤도에서 벗어나진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 선인이 수 불필 천 구적이 자 불위약이나 선인이 비록 천 구적 옛날 사람들이 갔던 그 성인의 공적이죠. 선인이 만들어놓은 법도 그것을 밟아나가지는 않지만 자 불위약 스스로 악한 짓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연이나 역불능 입성인지 실려라. 또한 성인의 그 집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선이라는 게 참 그렇죠?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란 말 할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직 착할 뿐이지요. 그죠? 장자왈 선인은 욕인이 미지어 학자야니 장자가 말하기를 선인은 욕인, 인을 하고자 하지만 미지어 학자야라. 학문에 아직 뜻을 두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 참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뜻을 두시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밖에 가서 얘기해보세요. 논어 강의가 있다 하면 아, 그 좋은데 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은 선인입니다. 선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 논어 강의가 있다. 참 거기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할 때 아, 그래. 참 나도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선인이에요. 그러나 여자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이 논어가 뭔지를 같이 보지 못하니까 한 구절도 그 사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한 불천적이나 불이보실입니다. 단산학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미지어 학자라는 뜻입니다. 저 위에서 지어 도하며 또 왜 우리 나이를 나타내는 말 중에 지우학이라는 말이 있지요. 15세의 지우학이다. 15살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 말이 그냥 쉽게 갈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공부를 해서 30에 입이다. 30살쯤 되면 딱 확립이 되고 40이 부록이다.
40세가 되면 누가 다른 걸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나이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뜻을 두고 공부를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경지가 있어요. 그것을 터득하는 나이가 50세로 지천명이라고 하고 조금 더 거기서 10년이 더 흘러가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로 듣고서 아하 그럴 수도 있지. 내 삶에 많은 경험치들이 쌓여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은 그렇대. 그게 절대로 노라는 대답보다는 아 그럴 수 있어 라고 귀로 받아들이는 나이. 그게 귀 이자 순할 순자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더 나가서 공자님은 73살에 돌아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70세쯤 되니까 종심소욕 불륙으라. 내 마음에 나는 생각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 나이가 되더라. 그 그림을 이렇게 원 반원을 그려놓고 한번 나이를 써놓으신 다음에요. 아, 내 인생의 시계는 여기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하루를 소홀히 지낼 수가 없지요. 굉장히 소중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시죠. 예. 욕인구로 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불천성법이나 비록 만들어진 즉 성인이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법칙을 밟아 실천하지는 않아도 역불도어 악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악한 데에 밟지는 않아요. 그러니 유적이야라. 유적이라는 말은 맹자에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거는 넘지 않겠다는 그런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적이. 유불학고로 아직 배우지 못한 대로 말미암기 때문에 무자이 입성인지 실려라. 이 자자는 부터 자자예요. 어디로부터 성인의 집에 들어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나쁜 짓은 않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만 성인처럼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길로 접어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인입니다.